이게 로디. 어우, 야. 아, 그 저기 보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챙겨왔군요. 뽀로로. 뽀로로? 아, 보도이가 뽀로로 좋아하니까. 김민종 씨도 좀 마음이 걸렸을 거예요. 애가 뭐 잘 따르긴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. 자, 뽀로로. 동이. 보비. 로디. 크롱. 이름 외우는 거야? 아유, 노력이 가상해. 아씨, 뽀로로. 동이. 보비. 크롱. 노안도 있는데 가뜩이나.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. 나 노력 많이 합니다. 예. 아, 보도기 나왔어? 보도기 오늘 잘 놀았어요? 네, 오늘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고요. 예, 밥 뭘 맛있게 먹었어요, 우리 보도기? 보도기 오늘 뭐 맛있게 먹었나? 어? 어? 계란 너무너무 좋아해서 계란도 더 먹었지? 계란 맛있게 먹었어요? 응. 어? 아이고, 아직도 약간 눈을 내리. 인사드리고 할 선생님한테. 안녕하세요. 어, 보도기 얘기하네. 목소리 들었어. 선생님한테, 목소리. 나 처음 들어봤어. 네, 우리 보도기. 너가 재밌게 놀았어? 어?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어? 밥은 계란 많이 먹었어? 맛있었어? 어? 그래도 뭐 묻는 말에는 끄덕끄덕 대답을 잘하네요. 어? 기분 괜찮지? 눈높이가 아이 눈보다 낮으니까 네네. 아이 입장에서는 위압감이나 이런 거 훨씬 덜 느끼죠? 그러니까. 네. 서장훈이는 그냥 주저앉거나 누워야 돼요.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? 초코 아이스크림? 갔다가 어? 재밌는데도 가고 하자. 볶음밥 잘 먹어. 먹고 초코 먹고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여기 미끄럼틀이 있는데 보도가 미끄럼틀 탈까? 어? 뽀로로 애들 어? 미끄럼 태워줄까? 아, 더 꺼내놓는구나. 아. 이제 유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? 그러니까. 다 내놓는 거야? 하나씩 안 내놓고? 몽땅 다 내놓는 거야? 누구부터 또 틀어줄까? 와, 혹시 김민종 씨네요. 간다, 뽀로로, 슝! 이게, 얘 이름이, 뭐지? 그럼.